배신. 배신이라 그러면. 우생순이냐, 우생순. 우생순, 예, 우리 영화예요. 유, 제가 저희 댄서 어머니가 예. 배구 선수 출신이세요. 오, 약간 인연. 엄마가 이렇게 때린대요. 아, 등짝 딱 때리고 말 안 들으면. 네, 등짝 때리고 그러면 막 뚫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. 근데 진짜로 맞으면 아플까요? 맞아. 밤새고 놀다 느끼는 거. 진짜 근데 네. 방송 중에 맞으라고요? 아니요. 맞기 전에 공을 때릴 때 스파이크 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? 저번에 제 세대 한 90 정도. 90km가 나온다고? 차도 아니고. 자, 이준 씨 늦게 들어옵니다. 아, 등이요? 등 때려요? 등. 풀퍼. 띵동 띵동. 엄마. 나 왔어.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? 머리 는 게 뭐야? 머리 는 게 뭐야? 아니 방송 중에 이렇게 말. 방송 중에 이렇게 말. 네. 아니 감사합니다. 야, 애들까지. 머리 이게 뭐야? 아니 그런데 그 카라의 한승현 씨하고 우리 김연경 선수하고. 동갑이에요. 아 정말요? 어머나 왜 일어나서 같이 친구야 가깝다 이쪽으로 앉아보세요. 아니 근데 승현이 형도 오늘 힐을 신고 와서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니 근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아 친구인데 동갑내기 친구인데. 네? 예. 승현아 반가워. 근데 제가 사실은 학교를 빨리 들어가가지고요. 네. 제가 제 친구가 87이에요. 차라리 언니인 게 나아요. 아무튼 존댓말 해요. 네. 재밌으시다. 1년 만에 컴백이죠? 예, 돌아보니까 어떤가요?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방송국에 와가지고 뭘 하는 거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요. 동희 오빠 잘 부탁해요. 예. 동희 또 동물농장 같이. 예, 네. 동물농장. 한승현 씨가 동물농장 MC 되면서 뭐 구하라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해줘요? 뭐 동엽이 오빠 얘기는 안 해요? 뭐 동엽이 해요. 뭐라고요? 되게 야한 얘기를 잘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아이돌들까지. 아이고. 혹시 구하라 씨 김기덕 감독님 알아요? 네, 알아요. 오, 알아요. 상냥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. 아니, 김기덕 감독님 원래 카라 알고 있었어요? 잘 알고요. 또 제 영화 사마리아 하고 영화는 영화들 보셨다 그러더라고요. 네, 영화는 영화다. 근데 제가 영화가 많으니까 나머지도 다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어요. 그러면 아마 제 팬이 되지 않을까. 저도 앞으로 카라 팬 하겠습니다. 김기덕 감독님 이런 말씀 할 때마다 우리 조민수 배우님께서 계속 부끄러워하시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. 네. 예쁜 여성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. 어때요 조민수 씨? 제가 잘 본 건가요? 터졌어요. 아유 제 입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요. 저보다 어른이신데. 근데 느낌이 와닿았어요. 제가 더 어려 보인다는 말도 많아요 주변에. 아니에요?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조민수 씨가 이정진 씨 엄마로 나오는데 그게 엄마로 나올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많이 나죠. 제가. 예? 두 분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아니,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으면 제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봐도 안 돼요. 안 되죠? 아, 그렇죠. 그러고 싶은가 봐요. 본인이 어려 보이고 싶어서. 평소에도 뭐 엄마라고? 주로 그래요. 그래서 아니라고 신경질을 그렇게 내도 안 받아들여주는 거 보면 어리고 싶은가 봐요. 그래서. 아니 아까 제가 정진 씨 오셨길래 제가 손잡고 오빠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 엄마 기다렸다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요. 그거는 너가 싫어서 그랬어. 그런 상황이 싫어서. 오해하지 마. 그럼. 아니 근데 김기덕 감독님. 예. 뭐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두 분을 어떻게 이렇게 모자 관계로 또 캐스팅 하셨어요? 듣고 보니까 제 잘못 같은데요. 네,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. 돌이킬 순 없고. 어쨌든 지금 영화 안에서는 엄마하고 아들처럼
보여요. 어. 네, 제가 그렇게 잘 연출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약간의 그.